Times. 네, 또 들으면 설레는 네임. 아,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9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인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했었을 때 2020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요. 어허.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21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해를 바꿔서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때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그 196 그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잘된 걸 2021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연장을 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 그때 했을 때 647,0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763,000원. 너무 많이 오르... 20만원이 오른 거야? 너무 많이 오르는데 진짜. 그때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하셨을 때 이게 4월에 했던 거였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 한줄평이 테슬라를 사야 이래갖고 뭔지 찾아봤더니 예. 그때 이제 테슬라 주식이 한참 핫할 때 테슬라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서 이 기타를 사겠다 뭐 이런 의식의 흐름이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복근이 보이는 씨름 선수, 이게 무슨 얘기냐, 선명하고 힘이 좋은 사운드, 그런 게 이제 매력이었는데 씨름 선수들이 다 이렇게 근육질이 아니라 이렇게 네. 지방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네. 날렵하고 야 날렵한 느낌. 소년 장사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복근 보이는 씨름 선수 이렇게 한 줄평 드렸었습니다. 1956 스트라토캐스터 뭐 스펙이 조금 달라진 게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없어요. 예. 그냥 12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물론 좋긴 좋습니다만, 좋습니다. 네. 이랑 여기는 발로 깐 것 같아요. 이게는 진짜 깐 것 같아요. 전투화 랠리. 예, 전투화 랠리. 탄티랠리. 탄티랠리, 전투화 랠리. 전투화도 대표적으로 랠릭을 해야 좋아지는 물건 중에 하나죠. 네. 전투화 랠릭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발이 안 아파요. 발이 안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훈련소 때. 네. 훈련소 때 마지막에 이제 야간 행군 하잖아요. 네. 야간 행군 요새도 40kg 하나 모르겠네. 아, 우리 때 100kg였는데 왜? 100kg 하셨어요? 미친 듯이 했어. 저는 주간 행군 20kg, 야간 행군 40kg였는데 아침 6시에 출발해갖고 저녁 9시에 들어오고 와 네. 장난 아니다 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한 100이라고 7시간? 해놓고 100kg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몇 바퀴 도는 것 같아 경기도를 아 그렇군요. 저희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 네,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40kg 좀 넘게 네. 그 행군을 할 때 그 한 달을 공을 들여갖고 전투화 랠릭을 열심히 해놓은 친구들은 좀 편하게 네.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고 네. 그거를 좀 게을리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때 지옥을 맛보게 되죠. 네, 발이 진짜 난리가 나죠. 족저 근막염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집이 진짜 물집 하나죠. 살면서 본 적 없는 크기의 물집이 네. 이렇게 잡히죠. 발만한 크기의 물집. 그렇죠. 네. 그 물집을 이제 뺄 때 그 바늘에다 실 끼워갖고 물집을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네. 실을 거기다 해놓으면 실이 이제 물집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네 물집이 싹 가라앉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온갖 그 편법들이 난무했죠. 스타킹을 신으면은 덜 까진다. 우유곽을 대면 덜 까진다. 뭐 온갖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난무했습니다만 뭐 비누를 바르래.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고 없었네. 그냥 결국엔 정답은 전투화 랠릭이었다. 네. 그리고 그 전투화 랠릭도 랠릭하라고 망치 주잖아요. 네, 네모반에 하나씩 이제 망치를 주는데 잘 때려야 그 망치 그 때려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 결국에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서로 밟아요. 서로 밟아요. 전투화 시는 걸로 네. 뒤쪽부터 이렇게 밟고 야들야들하게 갈아갖고 밟고 해서 최대한 야들야들하게. 네. 그러니까 랠릭이 아니고 무두질이죠. 무두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전군의 갑밭이 와야 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왜 간부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뭐 저기 중대장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중사, 네. 그 중사들 이제 전투화 보면은 뭐 허옇게 막 주름져 있고 막 진짜 네. 야들야들 막 그렇게 진짜 되게 낡아 보이는 네. 그 전투화가 훈련소 초반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저 되게 부럽죠. 나중에 이제 야간 행군이 가까우면 네. 와 저거 신고 하고 싶다. 그렇죠. 저런 거 부럽다. 그래서 여러분들 랠릭을 생활합시다. 그리고 뭐 발이 아프다 뭐 발이 전 약하다 이 핑계를 입수하자부터 핑계를 대세요. 그럼 나중에 야 그래 나이키 신고 해 그래야 됩니다. 그 맞아요. 네. 그 활동화 신고 다니게 네. 해주잖아요. 활동화도 싹 바꿔놔야 돼요. 나이키로. 나이키 신으면 물집 안 잡히더라고. 아. 지금 이게 은근히 신병 패션이에요. 나이키 트레이닝에 너무 좋은데. 이게 빠진 신병 패션. 야간 행군 뭐 아무리 해도 좀 그쵸, 건강해지면 뭐 열흘의 신병 패션. 야간 행군 하면 건강해지지.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마토 씨가 곧 그거 하고 있겠네요. 그, 네. 전투 끝내. 이거 하던 양반이 가가지고 그 전투화 무드질 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랠리 얘기하다가 전투화 랠리까지 나왔네요. 전투화로 한 거 맞아요. 전투화 랠리. 전투화 랠리. 자, 19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 랠리. 아,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766만 3천 원.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 진짜. 고객의 돈을 돈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어, 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kg, 두께 44+1mm, 12프렛 뒷뜰은 76mm, 투피스 엘더 바디입니다. 오. 어,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넥은 원피스 다크 틴티드 리프트 솜 메이플 넥인데 이게 오프센터 V백 쉐입 이래갖고 여기서부터 V가 시작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끼우라요. 이렇게 끼웁니다. 네. 없어져요. 그래서 자, 이제 그 하이프렛 쪽에서 넥을 잡았을 때 아래쪽이 좀 도톰한 손맛, 좀 더 편안하게 감기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고요. 너트 너비는 41.5mm. 지판은 이게 메이플 통이죠. 네, 지판 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내로우 톨 6105 프렛, 어, 핸드워운드 FAT 50스 스트랫, 어, 픽업이 브릿지에, 미들에, 그리고 어, 넥 픽업에 이렇게 순서대로 달려있는데 미들이 어, 리버스 와운드, 네, 리버스 폴래러티 거꾸로 달려있죠. 마스터 볼륨 어, 투톤 5A 픽업 셀렉터, 6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좋지? 오호호. 오우, 좋습니다. 야, 이거 좋다. 호호. 제대로 구겨지네. 좋네요. 딱 한 300만 원만 하지. 아이, 사게. 좋네요. 아, 좋죠. 듀얼리스트고요. 좋습니다. 자, 마샬 게임. 야.
어우 좋아. 아우 좋아. 2단. 와, RC 부스터를 살짝 넣었는데요. 아, 좋네요, 진짜. 우와, 진짜. 달라붙어. 야. 좋긴 좋네요. 아 진짜 짭짤하네요. 네, 야. 반주를 쳐들어보겠습니다. 자, 반주도 이제 A로 갔다가 막 C로 갔다가 우리도 막 해야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A에서 C로 가는 네, 블루스 한번 해봤고요. 좋아요. 사실 뭐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을 때에 이제 사운드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크게 더 좋아지거나 이런 점은 없는데 뭐 그냥 여전히 좋다라고 네, 좋다. 뭐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겠고요. 스쿼드는 그때 80점이 나왔었거든요. 선생님이랑 저랑 사운드가 36, 34가 나왔었는데 어허. 가성비가 14, 12였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이 82였고 제가 78이었는데 아, 4점의 차이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점수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스쿼드 한번 바로 돌려보기 전에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테슬라 다시 사야 되겠다. 다시 사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유일한 단점이 가격. 네, 그렇죠. 이건 뭐 밤낮 유일한 단점이 가격입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평균점 80점입니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82, 78에서 80이었고요. 81, 79에서 80. 선생님이 그때랑 달라진 건 가성비가 두 개 내려갔고 디자인이 하나 올라갔고요.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하나 내려가고 디자인이 하나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네. 결국에는 80입니다. 돌아서 돌아서. 네, 돌고 돌아 80.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가격대를 인간계로 확 내릴 건데요. 근데 그래도 이 USA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는 하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로즈우드인데 아메리칸 200... 프로페셔널이 스탠다드죠? 네, 그러니까요. 스탠다드를 270 주고 사는 이런 세상이 온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로즈우드 270만 원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간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아하. 네, 지금까지는 커스텀샵이었는데 이제 커스텀샵 내내 하다가 들어보는 일반 라인은 어떤 느낌일지 참, 그것도 기대됩니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아, 근데 이것도 사실 커스텀샵이랑 교집합은 있는 게 픽업이 커스텀샵 픽업이에요. 패피비티스 같은 픽업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간에 들어봤는데 좋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 사지 말아야 돼. 이 욕먹어 마땅해요 이런 네. 거는. 그러는 와중에 또 사. 그런 와중에 그게 문제야. 네. 이렇게 욕을 하면서 갖고 싶은 게 문제죠. 야, 그러니까. 이게 펜더 커스텀 샵의 굴레예요. 네. 네. 다음
잠시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기어 타임즈.